전국에 한파로 인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한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언제쯤이면 이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게 될지 K-웨더 박선우 예보관을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춥습니다. 요즘 정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한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상적인 요인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 겨울철 추위는 북쪽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고기압의 성질은 차고 건조합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해져 체감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심해진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압계에서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게 되지만 최근에는 이 고위도 지역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트기류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북극 주변에 아주 찬 공기가 고위도에 머물지 못하고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기의 온도가 5km 상공에서 영하 35도 안팎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기온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일본 동쪽 부근에 기류의 흐름을 막는 저기압이 정체가 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유입된 북극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한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제트기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알기 쉽게 이 제트기류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트기류는 상층 고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하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줄기처럼 이어진 바람대로서 굉장히 강한 풍속을 동반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겨울철에는 시속 130km, 여름철에는 65km로 겨울철에 더욱 강하고 위치도 겨울에 남쪽으로 남하하는 경향을 띠는데요. 이 제트기류의 흐름이 중위도 지역의 기압계 흐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극 한기를 유발시키는 극 제트기류의 경우는 북극 주변에 위치한 강풍대로서 둥그런 띠 모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트기류의 띠가 느슨하게 되면서 찬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트기류가 묶고 있던 그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기온이 떨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에는 또 겨울답지 않게 따뜻해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건지 걱정했었는데 요즘엔 또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추위가 그친다면 다시 또 예년처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겨울 날씨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추위는 다소 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몰고 있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예. 오히려 주말을 전후해서 또다시 강한 북극 한기가 남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앞부터 점차 추위가 누그러들면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당분간은 이 강추위가 계속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삼한사온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제는 조금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이 삼한사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패턴은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일정한 어느 정도 패턴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는 약간 이제 지구 온난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강한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겨울은 비교적 포근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겨울철 기간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 현상이 북극 지역의 해빙량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위도 지역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상층 제트기류의 세력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위도 지역의 이례적인 한파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게 되고요. 앞으로는 겨울철 기온 패턴이 극단적으로 아주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다가도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변화폭이 큰 날씨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기온 폭에서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파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많은 양의 눈인데요. 또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올지 또 온다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지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만 나타나고 있고요. 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뭐 제주도를 비롯한 충남, 호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는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온도차로 만들어진 눈구름이 북서기를 따라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한파가 찾아올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찬 공기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눈이 오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요일부터 다시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을 해 오면서 월요일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도 지역에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폭설에 대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 보니까 여러 동파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네, 강한 한파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설물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도관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도 계량기에 헌 옷이나 스티로폼 같은 보온재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주변에 단열재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한파가 발생할 때는 강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판 등이 떨어지지 않게 결박을 좀 미리 해주시고 폭설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은 물론 보행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보온재나 단열재로 동파 사고에도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또 빙판길 사고도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실제 바깥 기온과 피부에 와닿는 체감 온도에는 차이가 있을 텐데 외출할 때 체온을 뺏기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게 되면 실제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되는데요. 두꺼운 옷보다는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모자나 장갑은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셔야겠고요. 목도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새벽에는 운동이나 등산을 삼가하셔야겠고요. 또 추위에 약한 노약자분들은 뭐 한파특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방한용품 무리하는 대로 다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박선우 예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급격히 기온 변화가 있을 때는 면역력도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겨울철 산행 관련 안전사고도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산행하시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